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갈등론만 되나요? 기능론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기능론은 있는 자 편, 없는 자 편. 네, 있는 자 편입니다. 뭐 그게 건물주가 되었든 아니면은 연봉이 높은 사람이 되었든 선생님 기준에서는 나 부자, 나 1등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제 지금 잘 살아. 그러니까 현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건물주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현 상태가 안정되고 통합되고 그리고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등론의 입장은 없는 자 편이라고 했어요.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나 빈둥, 나 고난 이런 예시를 들었죠. 없는 자 편으로 인식하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없는 자 편이니까 현 상태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야. 현 상태를 개혁하고 싶어 하고 변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불평등에 대해서 가지는 그 생각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좋아합니다. 불평등 왜 좋아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불평등의 기능을. 왜? 불평등이 있어야지 사회나 개인이 최선을 다하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 만약에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 만약에 그럴 거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니? 이런 개념이죠. 다 심장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열심히 했으니까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 돈 많이 받는 건 당연하지.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는 건, 물론 그 기능은 있지, 머리카락의 기능은. 하지만 머리카락은 누구나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급 조금 받는 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다르죠. 초점을 맞추고.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불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잘못 나서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부모 배경, 이런 금수저, 이런 것들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불평등 현상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불평등 현상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에만 해당됩니다. 갈등론에만이에요. 그러면 기능론은 안 됩니다. 왜냐면 기능론 입장에서는 그 불평등한 현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선생님은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또 설명해 줄게요. 우리들은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기능 갈등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면 갈등이 커져라고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론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등이 있어야지 사회나 개인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아니야. 불평등이 있는 건 좋은 건 거예요. 그러니 불평등 현상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 이거 보이나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합니다. 꼭 있어야 한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불평등 자체를 깨부수는 것,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는 건 기능론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기능론에서는 서열화시킨다 그래.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7,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봐요. 이건 불평등한 현상이잖아요. 갈등론의 입장에선 이거 자체를 깨부셔야 돼. 이 자체. 즉, 여기 갈등론을 이쪽으로 놓고 보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깨부셔야 돼. 그러니 이 불평등 구조를 자체를 깨부신 거라면, 기능론은 이 빈곤 상태를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 빈곤을 극복하는 건 기능론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게 불평등 현상을 극복하는 거랑은 안 맞아. 불평등 현상을 극복한다는 건이 체제, 불평등 구조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건 기능론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아, 개인의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이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7단계에 있던, 가난한 이층 위에 있었던 이러한 삶의 레벨을 2위로 끌어올리는 건 거. 근데 이건 체제는 유지되잖아. 근데 갈등론은 아예 이 체제 자체를 깨부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도여서 지금이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뭐 내용 자체에서 예,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 용어를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왼쪽 갑은 모든 사람에게 어차피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졌고 개인의 노력, 능력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 기능론적 입장이죠. 그에 비해서 아니야 사회 구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건 갈등론 입장입니다. 답은 이렇게 기역과 디귿입니다. 디귿이 맞는 말이죠. 갑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이제 차이죠. 아 기능론은 이런 반면에 을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갈등론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하지만 기능론은 이러지 않구나. 최근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보상, 차등 분배를 강조하는 기능론이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체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1번은 기능론에 해당되지 않죠.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건 기능론의 입장이 아니라 갈등론의 입장인 거예요. 아, 갈등론의 입장,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으로 보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구나. 선생님 교재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갈등론, 왼쪽이 기능론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건 교과서랑 EBS를 기준으로 그 워딩들을 선생님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예요. 갈등론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입장이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인 현상일지는 몰라도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즉,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불평등을 극복해야 되는 건 거죠. 불평등은 그 구조 자체를. 그런데 기능론은 좀 달라요.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꼭 필요해. 꼭 필요한 걸 극복한다? 없앤다가 아니잖아. 그러니 불평등 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빈곤 상태를 극복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빈곤 상태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9, 10 뭐 여기 10까지 안 보이니까 뭐 8에 있었던 빈곤 상태를 이걸로 끌어올리는 건 이런 체계 자체 불평등한 체계를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심장의 역할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건 빈곤을 극복하는 건 맞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하지만 이거 자체가 불평등을 극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해 되셨나요?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